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 규명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의도는 명확해졌습니다. 초과익 환수조항 삭제로 인해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1조 원을 육박하는 손해를 입은 범죄 사실은 있지만 대장동 설계자, 최종 책임자, 윗선인 그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사 포기 선언인 셈입니다.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대장동 게이트 꼬리 자르기고 노골적인 그분 봐주기 수사였습니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 출신의 검찰총장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와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 규명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지난 21일 밤에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 중 하나인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소였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될 당시 핵심 혐의였던 배임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졌고 수수한 뇌물 규모마저도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의도는 명확해졌습니다. 초과익 환수조항 삭제로 인해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1조 원을 육박하는 손해를 입은 범죄 사실은 있지만 대장동 설계자, 최종 책임자, 윗선인 그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사 포기 선언인 셈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지난 9월 30일 당시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라고 했고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대장동 게이트 꼬리 자르기고 노골적인 거분 봐주기 수사였습니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 출신의 검찰총장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와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정민영 변호사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 지사는 공모 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체결은 공사 실무지전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는 의도적 부실수사 그 자체입니다. 결국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검뿐임이 더욱 자명해졌습니다. 친정권 검사들이 포진된 검찰 수사팀 부실수사로 김만배 대표 영장기각과 남욱 변호사 석방 5차 압수수색만에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 알맹이 빠진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까지 검찰의 부실, 뒷북, 윗선 누치보기 수사를 신뢰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검찰 수사팀 검사들 사이에서도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